자,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그 농촌 여성 일자리 창출로 해서 타로카드 네.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좀 소감 한마디 좀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렇게 타로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어요.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센터에서 그런 수업이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어요. 너무 신기했고 제가 타로 공부를 이제 하면서 해운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됐어요. 근데 가족들 것도 이제 같이 맞춰보고 하니까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였어요. 아들하고 저하고 성격이나 성향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. 신기했겠네요. 그죠? 네. 너무 수업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배우고 싶을 정도로 저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전보농과 다르게 서양에서 들어온 건데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게 그림이나 이런 걸 표현해서 그거 성향을 읽었다 하는 것도 신기하고요. 그림에서 그거를 이렇게 뽑아낸다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좀 더 좀 더 하고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또 반장님이시잖아요. 네.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해주시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또 반장으로서 또 간단한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큰 무게를 지고 한 건 아니고요. 네. 제 스스로 하고 싶었습니다. 이렇게 다른 분들과 같이 아우르고 같이 궁금한 거 여쭤보고 그리고 또 주사님이나 선생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도 너무 재미있었던 수업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으니까 결석도 안 하고 다들 막 그 수업이 기다려지고 좀 너무 유익한 수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. 마지막으로 센터 사장님부터 과장님 다 감사드리고요. 특히 타로 상담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발전된 우리 타로 상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반장으로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